샤방라이딩으로 실력을 쌓고 있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들판이 초록빛으로 변하고 꽃향기가 만발하는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계절입니다. 합천댐 물문에 관해서 벚꽃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과 함께 자전거 타기 좋은 날입니다. 태양의 따뜻한 햇살을 피부로 느끼며 자동라인을 만들기에 좋은 날입니다. 시원하게 반팬츠를 입고 자전거 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합천댐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인 합천댐 둘레길 구간은 자전거 라이더의 성지로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자전거 타기 좋은 구간입니다. 거리 53km에 상승고도는 약 1000m 정도로 오르막이 많은 편이지만 경사도가 낮은 낙타등 코스로 되어 있어 천천히 즐기며 간다면 최고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빠르게 자전거를 탄다면 최고로 힘든 코스가 될 수도 있지만 풍경을 보면서 쉬어가며 천천히 샤방하게 자전거를 탄다면 최고의 힐링 코스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천히 샤방하게 라이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함께 페달을 돌려보겠습니다. 숨이 끊어질 정도로 호흡이 가빠지고 허벅지가 아파올 정도로 빨리 자전거를 탄다면 작살나게 모든 신경을 자전거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고 근육이 단단해져 멋진 허벅지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힘들게 자전거를 계속 탄다면 오히려 근육은 필요해서 손상만 올 겁니다. 그래서 샤방 라이딩으로 천천히 릴렉스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페달을 돌린다면 운동하는 맛이 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페달을 돌린다면 산소를 태우게 되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산소는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태웁니다. 산소에 연료인 지방을 감소시켜 강력한 라이딩의 무기인 경량화를 시키세요. 천천히 1시간 이상 자전거 타고 동네를 즐겁게 라이딩했다면 체중이 줄어들어 몸은 더 가볍게 되고 자전거에 돈을 들여 투자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경량화가 되는 겁니다. 빡세게 타는 것도 좋은 운동이지만 천천히 즐겁게 자전거 탈 줄 알아야 자전거 타는 몸이 완성됩니다. 24km를 지났습니다. 자전거 타고 벚꽃 라이딩을 하든 투어 라이딩을 하든 빨리 힘들게 자전거를 탔다면 벚꽃 따위는, 경치 따위는, 내가 갔던 길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힘들게 빠르게 자전거를 탄다면 시선이 앞만 보게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어떤 추억이 만들어졌는지 머릿속에는 힘든 기억만 남을 겁니다. 합천댐의 중간 지점, 봉산 정류장입니다. 그래 마 내가 마 벚꽃 라이딩을 평소 30으로 탔지 마 정말 힘들지만 멋진 날이었어. 끝인데. 에 형님 못 가셨죠? 합천댐 진짜 좋았습니다. 와 자전거 타니까 확실히 차 타고 보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막 살랑살랑 콧구멍에 꽃향기 넣어가면서 합천후 풍경을 막 벗삼아서 그냥 자전거 타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근데 딱 힘들 때쯤 삼겹살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죠. 야 운동하고 먹어서 완전 살살 녹더라고요. 막 올 때는 막 펑크도 나고 막 힘도 들었는데 중간쯤에 막 갈림길 지나가지고 이 큰 오르막 내려가면서 합천댐 호수가 막 펼쳐지는데 와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해야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와봐야지.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한번 타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본다면 힘들게 자전거를 탄 기억은 어느새 힘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같은 길을 매일 타더라도 계절에 따라 자전거가 보여지는 풍경과 느낌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전거 라이딩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좀 더 오래 행복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천천히 달려 기억상실증을 치료하세요. 날이 좋아서 자전거가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쨌든 안장이가 좋아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된다면 실력 또한 좋아지는 건 자전거라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전입니다.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한 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 길엔 야생동물이 숨어서 진을 치고 있고 코너를 틀 땐 모래들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라이딩을 할 땐 차들이 자전거 옆으로 무섭게 달리고 도로에 나있는 방지턱과 장애물들이 자전거를 위협합니다. 당연히 빨리 달리면 시야가 좁아지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고 코스를 모르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의 길들은 천천히 타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즐거워질수록 눈을 크게 뜨고 더 샤방하게 달리세요. 자전거를 빨리 타는 것은 잘 타는 것이지만 자전거를 최고 잘 타는 것은 안전하게 샤방하게 다치지 않고 오래 타는 것입니다. 천천히 즐겁게 라이딩을 한다면 자전거를 타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지금 지나는 곳에 유래도 들을 수 있으며 내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휴대폰에 음악을 튼다면 감성적인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안장 위에서 새소리와 물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에터! 홀! 홀! 좌회전! 선두 천천히! 아우씨 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뭐라고 안 들린다고 앞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뭐랄까 너 와 오늘 경치 좋죠 와 날씨도 정말 좋네요 오늘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날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나왔네요 우 좋구나 저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조금 쉬었다 가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앞에 좀 쉬다 가겠습니다 앞에 저 방지턱 조심하세요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신호 지키고 가겠습니다 샤방하게 천천히 자전거를 탄다면 바람 소리만 들리던 귀에 자전거의 재미를 더해주는 우리의 달팽이관을 해방시키는 즐거운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에 자유를 주세요 합찬댐 라이딩이 이렇게 최고입니다. 자전거의 즐거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평속을 쫓게 됐나요?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은 속도입니까? 자전거를 탄다면 어떤 방식으로 페달을 돌리던 걷는 것보다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오토바이처럼 빨리 달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걷는 것보다 빠르게 가까운 곳을 갈 수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회사를 출퇴근하고 마트에 들러서 장도 보며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 쑥을 캐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동네의 한적한 길을 가볍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장 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자전거가 좋아져서 조금씩 더 멀리 갈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속도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면 빠른 속도 때문에 더 피곤할 수 있고 이제는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이라면 주차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은 무거워집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천천히 동네부터 시작해서 부담 없이 자전거로 샤방하게 돌아본다면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고 눈과 귀와 오감이 정신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하루를 선물 받을 겁니다. 천천히 달려 샤방 라이딩이 주는 에너지를 선물 받으세요. 천천히 달린 라이딩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자전거 라이딩의 본질입니다. 처음 안장 위에 올라 자유를 느끼는 마음을 되찾아 숫자의 노예를 벗어나 때로는 감성적인 라이더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샤방 라이딩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웃음) 이게 바로 자전거를 타는 이유입니다.